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스 챔피언십 개막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막전 경기 여러분들 기대감과 함께 영암에서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 오랜 기다림을 씻어주기 위해서 많이 늘어난 경주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질 예상을 하고 있는 이번 2020 시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대거 변화, 그 이적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해외파들의 대거 투입, 젊은 선수들의 영입, 이런 선수들의 혼전 상황 속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2020 시즌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슈퍼 6000 클래스의 결승전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번째 레이스를 네. 맞이하는 슈퍼 레이스인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세이프티카를 포함해서 네. 차의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GR 스프라라는 차량인데요. 차량이 모두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일정들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2020 시대 네.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아, 오늘과 내일 양일간 1라운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 영암에서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7월 5일 3라운드와 8월에 4라운드를 거쳐서 9월 6일과 9월 20일 각각 5라운드 6라운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7라운드와 파이널은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만나볼 경기 슈퍼 6000 클래스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점점 그 빨라지고 있고 선수들의 네. 기량들이 올라가고 있는 슈퍼 6000 클래스가 되고 있는데요. 네, 6000 클래스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그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국제 자동차 연맹 그 FIA 승인을 받은 아시아 유일의 인터내셔널 스토카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바디는 이번에 도요타 GR 스프라 베이스로 제작된 카울입니다. 네, 그리고 엔진이 6.2리터 6200cc 그 미국에 있는 LS3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출력은 436마력, 토크가 59.2토크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굉장한 속도감을 네. 느낄 수 있을 만한 슈퍼 6000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네. 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00경기가 아, 지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14번째 시즌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기에는 좀 굉장히 옛 올드한 느낌이 나죠. 네. 사실 2007년도니까는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넘은 상황인데 사실 뭐 야구나 이런 데서 100경기가 얼마 안 될 수 있지만은 이 레이스에서는 1년의 경기를 최소 7번, 뭐 많게는 9번까지 하기 때문에 이 100경기라는 게 사실 감회가 좀 새로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클래식 한 장면에서는 뭐 김희수 감독의 이야기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거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도장이 다 벗겨졌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도 친숙한 이름이죠. 오일계 선수도 당시 굉장히 크게 활약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 화면 때 저도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슈퍼 6000 클래스의 챔피언십 포인트를 이어 살펴드리면 1위는 25포인트를 얻죠? 그렇습니다. 1등을 하면 25포인트를 가져가게 되고요. 2위를 하면 18포인트, 3위는 15포인트, 4위는 12포인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디캡 웨이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핸디캡 웨이트는 한 경기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둔 드라이버들이 다음에 약간 제한을 둠으로써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평준화를 시키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승을 하게 되면 80kg 웬만한 성인 남자명을 그렇죠. 네. 더 싣고 달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굉장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하이라이트 이어서 살펴드리죠. 1라운드의 주인공 김중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용인에서 펼쳐졌었던 경기였죠. 네. 아주 치열한 격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1위로 들어오는 멋진 장면. 김중근 선수가 호응하는 모습이었고 2라운드의 주인공은 김종겸 선수였습니다. 아드락스 BX 모터스포츠의 선수죠. 네, 이때부터 김종겸 선수가 우승을 가져가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챔피언을 가져갈 수 있는 향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는 역시 같은 팀원이죠. 조항우 선수인데요. 네, 조항우 선수가 보통 용인에서 강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난해에는 영암에서 첫 승을 거뒀고요. 자, 이 강력한 팀 단위의 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네 번째 라운드는 김동훈 선수가 출격을 했습니다. 바로 나이트 레이스. 작년 말에 군입대를 한 이제 김동훈 선수인데요. 밤의 황제라는 칭호를 김동훈 선수가 가져갔었습니다. 군대로 바로 가져가면서 네. 일단은 올해는 과연 누가 얻을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다섯 번째 다시 한번 영암이었습니다. 장현진 선수였는데요. 네, 5라운드까지 우승자가 모두 다른 드라이버인 네. 걸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장현진 선수 서한지택의 두 번째 우승을 선보를 했고요.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6라운드는 오일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오일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세리머니로 오일기, 네. 그 오일 줄무늬 깃발이 흔들렸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이만큼 선수들이 굉장히 우승하기가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환 선수가 7라운드의 주인공이었죠?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두드러진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돼요. 빅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생 골가스를 만들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내는 선수의 한 명이었죠. 그리고 김종겸 선수가 잔잔하던 상황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장면을 8라운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김종겸 선수 두 번을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에 아주 가까워졌었던 경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라운드 네.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네. 9라운드도 주인공이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조항우 선수인데요. 네, 사실 시즌 최종전에 제일 강했던 드라이버가 따로 있는데 네. 지난해에는 조항우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팀의 드라이버와 팀 모두 챔피언십을 가져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겸 선수 디피딩 챔피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즌 마무리 후에는 뭐 항상 똑같죠. 뭐 바로 2020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개막전도 연기되고 그러면서 체력 단련이고 체력 단련하고 그리고 또 제가 부족했던 뭐 다른 뭐 드라이빙 스킬이라든지 뭐 이 차에 관한 뭐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좀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도 아주 네. 화끈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속도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Q1, Q2, Q3 세 단계에서 모두 1등을 네. 휩쓸었습니다. 모두 1등을 휩쓸어갔어요. 네, 그 주요 장면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현진 선수죠? 네, 장현진 선수의 차량이고요. 네, 지금 서한지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색상은 다 동일한데 저 특수한 색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드라이버가 골랐다 그래요. 네, 장현진 선수가 고른 네. 분홍색입니다. 뭐 저한테 얘기는 남자는 핑크지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네. 여름엔 핫핑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조항우 선수의 모습. 근데 언급하신 같은 팀인데 약간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네. 지금 최명길 선수와 김종현 선수는 은색 매년 보셨던 그 색깔인데 이 조항우 선수는 한국 타이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깔이죠. 예, 그 색깔로 차를 칠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김종겸 선수. 네, 전년도 챔피언이었죠. 2년 연속 챔피언을 지냈던 김종겸 선수의 차량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1위를 했고요. 네, 사실 이번에 기록이 지난 테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오늘 레이스에서도 상당한 속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리드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종겸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조항우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 장현진 선수의 6번이 네. 보이고 있는 예, 상황. 정희철 선수고요. 네. 다음에는 김재현 선수고요. 네, 그리고 그 한 자리가 비어있죠. 이 자리는 최명길 선수 자리인데 그 바로 뒤에는 서주원 선수, 그리고 노동기 선수, 그리고 이정우 선수, 그리고 황진우 선수고요. 네, 황진우 선수가 준피티드로 탑10 그리드를 마무리 지었고요. 네. 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게 CJ 로지스틱스 팀이 두 선수가 좀 영한 선수가 입단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차량 트러블로 특별 출주 신청서를 써서 가장 후미 그리드로 경기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88번 문성학 선수, 63번 최강민 선수. 네. 굉장히 캐릭터 있는 선수고 네, 네. 뭔가 이게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네. 자신이 그 최연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살 이찬준 선수가 나와버리면서 네. 네. 최강민 선수가 더 이상 최연소가 아닙니다. 네, 네. 그 팀으로도 어떻게 보면 신생 팀인데 로아르 레이싱 또 ES 이제 두 가지 신생 팀이 있는데요. 로아르의 이찬준 선수가 10대예요. 10대. 네. 10대 선수가 참가합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 랩을 돌게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메이션 랩은 출발을 준비하는 그 이름 그대로는 자리를 폼을 만드는 랩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차를 많이 흔들고 있죠. 앞바퀴의 온도를 많이 끌어올리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이어의 온도, 그다음 브레이크의 온도 네. 등등등 이제 기타 레이스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정찰도 맞습니다. 하는 랩이 되겠습니다. 이 바디가 여지껏
6000km 보면서 잘 만들었던 부분 있었거든요. 네. 자, 코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FIA 공인 그레이드 1 1등급 네. 서킷입니다. 이제 세계 이제 40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성능, 가속력이라든지 코너에서의 능력이라든지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킷이고 5.6km로 상당히 깁니다. 네. 자, 이 긴 호흡을 가진 트랙이랍니다. 사실 뭐 18개의 랩을 돕니다만 네. 슈퍼6000은 좀 금방 끝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벌써 이제 코너 4개가 지나고 나면은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요. 두 줄로 나란히 선 다음에 빨간불 5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 5개가 한 번에 뿅 하고 꺼지고 초록 예,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역시 롤링으로 돌면서 그대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상황. 자, 이 바디에 대해서 이 결동을 얼마만큼 익숙해졌고 이 오랜 기다림을 어떤 식으로 응축시키면서 농축시켜 왔을지. 자, 1번을 이번에도 알고 있는 김종겸 선수가 예선단에서 보여준 그 폭발력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롤링 스타트. 자, 굉장히 바짝바짝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개막전 경기 선수들이 자, 출발했습니다. 자, 순위 다툼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안쪽을 파고드는 몇 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김정현 선수가 여유롭게 안쪽을 파고듭니다. 아까 조항무 선수가 제 말고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인코스는 김종겸 선수가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우코너거든요. 직선 긴 구간 뽑아서 조항무 선수가 타이밍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직선 구간 쭉 올라오는데 조항무 선수의 바디가 위쪽으로 좀 더 올라와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4번 정희철 선수도 바짝 붙어있어서 1, 2, 3이 몰라요. 여기가 상당히 그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자, 이 구간 굉장히 브레이킹 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구간이고요. 그대로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옆쪽으로 살짝 밀렸는데요. 자,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이고요. 정희철과 거의 성대가 비슷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대 3 와이드인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쪽이 밀쳤어요. 생겼죠? 잘 잡아냈어요. 자, 조항우 선수 버텨냈습니다만 결국 돕니다. 자, 조항우 선수 10번 사랑이 뒤쪽으로 크게 밀려납니다. 이게 3 와이드의 무서움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종겸 선수는 그 가운데에서 버텨냈었습니다. 자, 김종겸 선수가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94번 서주환 선수가 순위를 1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샌드위치 상황에서 서주환 선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가운데 조항우 선수가 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선수는 바로 오른쪽만 보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또 바깥쪽에 있는 선수는 바로 왼쪽에 있는 선수만 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운데는 끼는 거예요. 결국은 4번의 정희철 선수와 1번 김종겸 선수 사이에 종아 선수가 끼면서 위쪽으로 1위까지 한번 노리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좀 크게 밀려났고요. 자, 일단은 바디쉘이 지금 보기에는 망가지진 않았지만 타이어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세금 1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주환 선수 역시 즐거운 조항우 선수 차량인데요. 이게 차량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자, 같은 팀 내 차량끼리 좀 부딪히면서 자, 조항우 선수가 일단 출발하는 모습이 살짝 비춰졌었거든요. 네. 어쨌든 시동을 다시 걸고 네.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차에 데미지가 누적이 됐을 순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풀이 많게 되면은 앞쪽에 그 공기를 차를 식혀줘야 되는데 못 식혀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씨 사실은 네.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김종겸 선수는 일단은 자리를 잘 잡아서 가고 있고요. 그 틈을 타서 서주원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주원 선수도 경기에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네. 선수. 그러니까 순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지난 시즌들이 있었는데 네. 13위 마감이었거든요. 오늘은 일단 개막전 출발이 괜찮은데요. 네, 지금 그런데 지금 94번 서주원 선수가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 상대는 4번 정희철 선수입니다. 정희철 선수도 언제나 챔피언을 얻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 포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 이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서주원입니다. 자, 차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경주용 차가 정말 경주용 차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 그리고 94번 로하르 레이싱이 팀 네.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었어요. 네. 신생 팀인데 사실 그저께까지 매우 어려웠거든요. 자, 네. 오늘 서주원 선수가 뭔가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서주원 선수인데 네. 자, 인기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런 장면들을 보여줄 줄 아는 서주원이거든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정희철 선수의 정말 그 거친 움직임 네. 이 부분은 모든 선수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영암에서는 정희철 선수가 흔히 추월 시도를 안 하는 마지막 네. 섹터 마지막 몇 개 코너에서도 추월 시도를 해요. 네, 정희철 선수에게는 마음을 놓아서 안 됩니다. 자, 1.3G 정도가 정희철이 상황인데요. 인코스로 찌르면서 추월하는 모습이고요. 정희철 순간 아 이때는 완전히 건너버렸습니다. 네. 네.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던 정희철이 서주원 선수는 인코스로 찌르면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 잠깐 주춤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상대편을 완전 가로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뒤쪽을 쫓아오는 차량들도 좀 걸려있는데 살짝 락킹이 걸렸습니다. 아,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는 장현진. 네, 지금 장현진 선수가 약간 무리해보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타이밍이 늦었지만 강하게 밟으면서 휠락을 감소하고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격 계속할 수 있고요. 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 긴 스트레이트 코스입니다. 자, 원거리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어가 4월인데요. 장현진! 인코스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들어왔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먹었죠. 그런데 한 번 더! 라인 크로스로 탈출 속도가 94번 서주원이 빨라요. 오일기가 뜬 듯 보이는데요. 아, 지금 트랙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차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 네. 잠깐 오일기가 떨어지셨죠? 네. 네, 미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저런 파편이 떨어져도 오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장현진 끝까지 노려보는데요. 자, 그러면서 김지현 선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결국은 장현진 선수가 앞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건 김지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94번 서주원 선수나 6번 장현진 선수나 타이어 공기압 이런 거에 완벽하진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답을 알아냈다라고 유일하게 얘기한 선수가 김지현 선수거든요. 네. 네. 그런 자신감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면 아, 서주원 선수 약간 브레이킹 락이 걸리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타이어를 초반에 너무 다 써버리면은 그쵸. 후반에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레브레이션 말고는 네. 사실 이 장면이 나오면은 선수들의 경기 운영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3위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어 관리보다는 일단은 좀 쫓아가보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짝 붙었죠? 이러면 한쪽을 노릴 텐데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자, 이제 95번의 사운드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김재현 슬립 스트림 이용해서 브레이킹 조금 더 깊숙하게 넣어봅니다. 김재현 안쪽을 먹으면서 94번을 따돌립니다. 서주원 더 다시 한번 김재현 라인 크로스를 하는 서주원. 근데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얻어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네, 이러면 95번 김재현 선수 안쪽을 버티겠죠. 맞습니다. 안쪽을 버팁니다. 자, 인코스는 김재현입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꺾여지니까. 네. 둘 다 억지라는 모습 타이밍이 자, 똑같았어요. 안내줍니다. 김재현 영리하게 잡아가면서 갑니다. 다음번에 역시 싸움 지켜냈어요. 자, 살짝 컨택이 살짝 있었는데 김재현 선수 그걸 이용을 합니다. 아, 김재현 선수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굉장히 노련하죠. 네. 아, 그리고 그 뒤에 11번 오일기 선수도 다 따라왔어요. 새로운 보라색 차가 보이시죠? 네. 자, 지금 서주원 선수가 아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선수들이 서주원 선수 굉장히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라운드 챔피언 얻음바가 있었던 오일기 선수인데 오일기 선수가 현재 위치는 6위이긴 합니다만 네. 가스권 안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두드리 차량이. 그렇습니다. 페이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이게 스프린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두세 랩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요. 아직도 레이스 절반이 가려면 멀었습니다. 자, 뭐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진 않지만은 김종겸 선수가 지금 거의 뭐 2분 14초 때 혼자만의 기록으로 굉장히 타이어 관리하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정희철 선수 2분 14초를 찍었습니다만 김종겸 선수도 네. 빠른. 그렇죠. 네. 자, 그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하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있습니다. 2분 네. 15초 때에 있는 상황들이 좀 많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좀 화면에 비춰지고 있지는 않지만 김종겸 선수는 타이어 관리를 하면서 달릴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요. 95번 김지현 선수가 잘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드라이버들에게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달아나지 않는다와 달아나지 못한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다르죠. 네. 아, 그리고 27번 지금 황도현 선수가 피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17번이었죠. 김희 선수와의 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충돌 조사 중이긴 한데 네네. 아, 이게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뭐 내용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황도현 선수의 피트인을 네. 냈고요. 네. 반면에 그 레이스 초반에 선두권의 세대가 3와이드로 부딪혔던 거는 그냥 레이스에서 있을 수 있었던 사고로 처리가 되고 넘어갔습니다. 네. 사실 누구 잘못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도. 네. 자, 이어서 이제 7번 정혜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말아서 순위를 유지한 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권재인 선수가 선수. 있고요. 네. 권재인 선수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흥미로운 레이싱을 만들고 싶은데 네. 작년에는 못했다. 네. 올해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장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김중근 인코스로 깊게 들어왔죠. 권재인을 쏙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게 브레이킹 포인트. 겨우 막아냈습니다. 네. 자 권재인 내주고 싶지 않아요. 권재인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다시 들어오는 권재인 욕심을 좀 부려보죠. 아 욕심을 이렇게 부리면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뺏겼다가 다시 빼드는. 이거 김중근 선수도 보내주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거 다시 시도할 것 같은데. 동료들하고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했었던 김중근 선수인데 아 지금 권재인 선수의 이 노란 차량에 막혀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 옆도로 이제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10개 이름을 소화해드린 선수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코너를 이번엔 사고 없이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진우와 오일기 선수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11번의 차량이 오일기 선수의 차량입니다. 12번의 차량이 황진우 선수고요. 인코스를 계속해서 막아내는 오일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그 19번 노동기 선수도 그 뒤를 보면서 앞에 싸움들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지금 12번 황진우 선수가 압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11번 오일기 선수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가 김지현 선수가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군요. 왜냐하면은 이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김지현 선수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랩에 2분 16초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지현 선수의 속도보다도 좀 약간 못 미치는 베스트보다도 1초 이하로 떨어졌던 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김지현 선수가 오히려 다른 드라이버들을 묶어놓는 셈으로 보이기도 그렇죠. 해요. 자 6위까지 7위까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현이 맨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더 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뒤에 있는 차량들이 줄줄이 그 뒤에서 약간 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됐는데요. 자 오일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코스 언제든지 한번 찌를 듯한 느낌으로. 자 아웃라인으로 살짝 그리고요. 자 김지현 인코스 막습니다. 김지현이 브레이크를 먼저 했는데 그대로 가나요? 일단 크로스를 먼저 내나요? 안쪽 돌립니다. 안쪽 오일기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추월 살짝 볼 상황이 인코스로 끝까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뒤쪽 황진우까지 같이 달려 들어오죠. 황진우가 자 대단한데요. 근데 김지현도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노동기도 뒤로 돌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요. 일단 오일기 선수는 이 위험한 선수를 자 이 노동기도 같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노동기 선수까지 김지현을 아 노동기는 못 넘어갔고요. 김지현 선수는 노동기 선수 막았는데 이 상황에서 12번인 황진우는 탈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암에서 가장 지포스가 높은 코너에서 옆으로 가장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 저렇게 치열한 접전을 펼쳤어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구간이 사실 굉장히 고속 구간인데 그 고속 구간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하고 한 모습을 지금 방금 봤습니다. 아,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선수들이 그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말씀드리기에 업데이 싸움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5, 6, 7위에 아, 이 네 대기의 차량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9번 노동기 선수 급하죠? 자, 인코스 노동기! 아, 이거 김재현의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이거 너무 험하게 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김지현 선수의 차량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김종경 완전 단독! 그렇습니다. 2분 14초를 찍은 이후 2분 15초대로 쭉 유지합니다. 2위와도 4초가 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뭔가 네, 페이스 조절도 하면서 타이어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끔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간격도 간격인데 네. 랩 타임이 빨라요. 네. 지금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1위를 잡으려면 아래쪽에 작은 화면을 파서 1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종겸용 1위용 카메라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예 다른 주행을 혼자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전년도까지 뭔가 아틀라스 BX의 강세였는데 올해는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정희철 선수 다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도 정희철이 뭔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타이어의 가까이의 특성에 따라서 네. 뭐 주구만 이후에 정희철 선수에게 파괴력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네. 아 초반에 사고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면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정희철 선수. 자 탈출 스피드 노동기 선수 좀 빠릅니다. 황진우 선수와 함께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황진우 김지현 선수가 뒤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네. 이게 석대의 싸움인데요. 정말 바짝 붙었는데요. 이러면 한번 찔러볼 수 있죠. 타이밍 한번 올 것 같아요.
자 상대편의 타이어의 마모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인코스 막는 오일기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역시나 막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맥마커가 앞쪽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노동기 내주지 않습니다. 황진욱.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갑자기 황진욱 선수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네. 자, 하지만 이 싸움에 앞쪽에 언급해드릴 백마커와 맞췄을 때는 좀 다른 그림들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브레이킹 락이 계속 밀리죠. 노동기. 아, 지금 오일기 선수 휠락 걸려서 네. 황진욱 선수가 살짝 터치를 하는 사이 그 틈을 파고들으려고 했어요. 자, 오일기 황진욱 노동기 순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선대 싸움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소모전인 상황인데 소모전을 지금 거의 4개, 5개 레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풀스로틀. 과연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백마커도 있고요. 백마커를 지나면서 일단 지나갑니다. 석대가 일단 문제없이 지나서 왔습니다. 저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3번 코너 가장 긴 가속 구간을 지나서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바로 이곳. 자 오일기 선수 탈출 스피드 굉장히 잘해서 빠져나왔고요. 다음 백마커인 3번 김민상 선수가 앞쪽에 있는 상황인데 자 오일기 자 브레이킹 포인트 황진호 한번 살짝 노려보는데 흔들어 봅니다 황진호 안쪽 먼저 봅니다. 인코스로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황진호가 안데 흔들립니다. 자 이러면서 노동기도 탈출 스피드 탈출 가속 굉장히 빨라졌고요. 바깥쪽 좀 밀렸죠. 자 오일기 대단합니다. 잘 막아내고 있어요. 끝까지 막아내고 있어요. 아 대단한 노련한 운영입니다. 경험이죠. 경험. 인코스 미쳤어요. 여기서의 수돌 근데 안쪽으로 버텼습니다. 락킹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황진호. 자 노동기 대단한데요. 격투를 했어요. 예. 자 카오리 이제 크게 위쪽이 좀 들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순위 하나 먹어내는 성공했거든요. 네. 노동기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 황진호 선수의 차량에 좀 약간 데미지가 있어서 타이어가 지금 닿는 부분이 좀 연기가 좀 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차체가 약간 네. 찌그러서 타이어가 계속 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거는 황진호 글쎄 다섯 개 레벨이나 맞는데요. 그 노동기 선수가 인코스로 찌르는 과정에 황진호 선수가 살짝 막으려고 하면서 약간 서로 간에 크래시가 났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언급해 드렸던 내일이 있는데요. 인코스로 노동기가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막으려고 황진호 선수가 이러면서 크래시가 살짝 났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노동기 선수 팀입니다. 네. 넥스타 팀인데요. 일단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드라이버의 차 모두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한쪽씩 그렇습니다. 서로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노동기 가운데 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황진우 다음 코스의 인코스를 한번 노려봅니다. 황진우입니다. 끝까지 들어가는데요. 뒷바퀴를 막아냅니다. 노동기 막아내고요. 이번에 바깥쪽 계속 좌우로 듭니다. 좌우로. 자 테일램프를 바라보면서 더 한번 누르고 있는 황진우. 네 지금 생각해보시면 시속 140, 180 저런 속도로 저렇게 붙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죠. 자 노동기 선수 약간 스피드가 느린 걸 느끼면서 인코스 잡다 황진호가 인코스로 일찌감치 끝까지 황진호가 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기를 다시 한번 쫓아냅니다. 네, 노동기 선수가 지금 2번 코너 탈출 속도가 빠른 라인을 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얻어낼 수 있나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유지가 됐는데 거의 가까이 붙어있는 두 대 차량. 자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올라왔죠. 노동기 황진호 펄스호텔 다시 한번 황진호. 자 이렇게 치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앞쪽에 오일기가 있는데 다음 코너 누가 먹습니까? 지금 황진호인가요? 자 인코스로 황진호입니다. 황진호가 먹으면서 일단 한번 코너를 먹었고요. 자 노동기가 완전히 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자리 뺏어가는 황진호. 인코스는 황진호입니다. 자 뒤쪽에 손이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최명길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틈에 최명길 선수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왔어요. 이 셋의 경합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최명길 선수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2분 18초대 최명길도 2분 16초 네. 끌어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최명길 선수 피트 스타트입니다. 네. 네. 지금 피트 스타트에서 여기 와 있어요. 아, 이 선수가 제대로 된 크리드를 먹고 갔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겠네요. 그렇죠. 오늘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차량의 트러블로 피트 스타트를 하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코스 찔러보는 최명길
자 노동계를 들어가나요? 이 코스를 약간의 그 추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살짝 점통하고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저 노동기 선수 반응 조금만 늦었으면 부딪혔죠. 그렇죠. 사고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잘 해낸 노동기였습니다. 이러면서 최명길이 6위까지 올라왔군요. 대단합니다. 네. 5위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페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한국 타이어 팀의 아틀라스 BX 팀에 새로 합류한 최명길 선수인데요. BX 네. 쪽이 이렇게 인원의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네. 물론 기존의 멤버도 강했습니다만 최명길도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행을 하는군요. 아틀라스 BX가 네. 너무 강팀이라 야나기다 마사타카 굉장히 큰 산이었는데 그렇죠. 산을 하나 넘었더니 최명길이랑 산맥이 나타났어요. 네. 최명길 선수와 싸우랍니다. 노동기. 노동기도 지금 이 순위가 먹고 싶거든요. 대본 노동기 살짝 한번 대봤거든요. 다시 한번 바디를 잡고 있습니다. 자 붙어있는 상황에서 최명길 그리고 자, 노동기. 노동기 선수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넘어갔지만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지난 두 랩 동안 뭐 2.3초, 1.5초씩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안 보내주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노동기 선수 뒤에 이정우 선수까지 붙었습니다. 아, 이벤트 대회 때문에 이불 왕자라는 네. 별칭을 갖게 된 이정우 선수인데 그리고 사실 최명길 선수 보내줘도 팀메이트는 보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베테랑은 보내줬지만 똑같은 차에 팀 같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이정우 선수는 막아야지 내 병이가. 오랜만에 나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종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2위와 여전히 4.648초 네. 차이로 큰 1위를 하고 있는 현재 김종현 단독으로 일단 라스트랩에 들어왔고 네. 하지만 정기초도 굉장히 빠른 페이스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페이스가 비슷한 기록을 내면서 거리만 유지가 되고 그 비슷한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만 막아줘도 두 선수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공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너무 전쟁터에 있다가 굉장히 평온한 느낌의 네. 자 김종겸 선수가 그래서 일단은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자 이제 마지막 코너 빠져나오거든요. 이제 체커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라이트가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첫 번째로 체커기를 받으면서 개막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김종겸 선수. 자 그리고 뒤이어서 정희철 선수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스타 레이싱은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그렇죠. 네. 지난해 시즌 초반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현진 선수, 서한도 서한진 P도 사실은 그런 걸 바랐는데 네. 세 팀이 하나씩 하나씩 좀 나눠가는 셈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관중이 없어서 조금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죠. 포디엄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이게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 네. 이제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1라운드만으로도 지금 1년을 본 느낌도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들은 이제 핸디캡 웨이트를 안게 됐는데 네. 이제 김종겸, 정희철, 장현진 선수거든요. 그렇죠. 김종겸 선수가 29포인트 가지면서 80kg를 얹었고요. 정희철이 40kg, 장현진 선수가 2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수 가운데 현재도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장현진 선수입니다. 장현진 그렇죠. 선수가 이 2라운드 예선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정희철 선수도 바로 뒤에 멀지 않은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김종겸 선수가 이제 그 뒤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 네. 물론 탑10 안에는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명길 선수 2분 12초를 끊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1번 그리드를 찾아오고 있는 최명길 선수, 장현진 선수가 2번에서 기다리고 있고 역시 2분 12초대를 막은 모습, 노동기 선수가 2분 13초 132로 3번 그리드입니다. 자 그 뒤를 바로 이제 조항우 선수가 어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그리드를 채워놨고요. 정희철 선수는 바로 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 자 그 뒤는 오일기 선수가 초반부터 이번엔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챔피언, 디펜딩 챔피언 김종겸이 바로 그 뒤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마무리와 똑같은 그리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서주원 선수, 그 뒤를 김재현 선수, 흥미로운 드라이버인 김재현 선수가 자리하고 있고요. 네, 황진우 선수 준피티드로 옮겨서 탑10 바로 막그리드인 11그리드에 있습니다. 아틀라스 BX의 김민상 선수고요. 그리고 시내로 최강빈 선수가 또 올라와 있고요. 자, 플릿의 해외파 황도윤 선수. 그리고 서한 GP의 김중근 선수고요. 김중근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요. 네, 전년도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박정준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요. 네. 서한 GP의 정혜원 선수. 그리고 19살 이찬준 선수고요.
해외파 문성학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김희수 선수. 아, 복귀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뿌렸던 김희수 선수. 그리고 마지막 주피티드 하태용 선수. 저를 네. 권재인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 공간 최민 선수. 네. 김 선수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나란히 섰습니다. 롤링 스타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들 두 번째 라운드. 자, 굉장히 바짝바짝 붙어있는데요. 신호고 떨어졌고요. 출발했습니다. 자, 노동기 선수가 가운데를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다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장현진 스타트 조금 늦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명규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접촉이 있었죠? 아, 흔들림이 약간 있었죠? 네, 지금 차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접촉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러면 이번 코너가 더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자, 큰 사고 없이 일단 빠져나왔고요. 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브레이킹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200km, 220, 230 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브레이킹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잘못 잡았을 때 문제가 좀 커졌었던 지난 어제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두 주변 드라이버의 속도를 모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잘 빠져나가는 최명길. 최명길 잘 빠져나왔어요. 자, 뒤에 노동기 선수와 아, 컨테이너 좀 있었는데요. 일단 장현진 선수. 아, 정말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자, 장현진과 노동기. 예, 8번 최명길 선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2위권 이하는 매우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순위가 뭐 크게 좀 나눠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붙어있거든요. 노동기 선수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노동기 선수의 19번, 6번 장현진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19번 노동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예를 대표하는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고 그 앞에는 베테랑을 대표하는 드라이버 중에 한 명 장현진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예를 대표하는 드라이버라고 얘기하면 사실 김동원 선수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군인 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아, 핏줄 뭐 많은 분들께서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노동기 선수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동기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차를 적응해가면서 오늘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장현진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약간의 그 아쉬운 문제 때문에 뒤쪽으로 완전히 경기를 펼치 못했던 조항우 선수의 10번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6번 장현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19번 노동기. 네, 치열한 타이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슈퍼 6000 클래스에서 한국 타이어의 장현진 선수를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노동기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호 타이어는 오늘처럼 뜨거운 트랙 그리고 장기전에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한번 이 배틀이 이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전 포인트 중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이에요.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여름이 긴 상황입니다. 네. 아, 이 여름 동안에 펼쳐지는 경기들 좀 많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동기가 바로 압박합니다. 그렇습니다. 탈출 라인 굉장히 좋았거든요. 노동기 선수 스피드 계속해서 붙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최명기 선수는 거리가 좀 있고요. 자, 노동기 아직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 이번 자, 코너 가까이 가죠. 붙여서 이번에 한번 노려보려고 할 텐데요. 노동기 백파이어를 받으면서 일단 나란히 섰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장현진을 돌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두 대의 차량. 일단 최민규 선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두 대의 차량이 바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장현진과 노동기. 자, 유흥이 굉장히 빠릅니다. 6번 장현진 선수가 일단 추월을 막을 수 있는 안쪽에 있기는 한데요. 브레이킹을 얼마나 늦게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쭉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웃라인으로 노동기가 말고 들어가는데요. 노동기가 위쪽으로 차체를 대속원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19번 노동기. 대단합니다. 노동기 전 코스부터 미리 노리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네, 안쪽에 있었던 장현진 선수가 조금 더 브레이크를 일찍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돌기 위해서는. 아, 그러면서 뒤쪽으로 쳐졌는데요. 뒤쪽 차량들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장현진 뒤쪽으로는 조항우 선수가 붙어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조항우 선수가 움직이기에는 11번 우일기 선수. 사실 플리 퍼플 모터스포츠 언급을 많이 못해드렸는데 되게 예쁩니다. 차가. 그렇습니다. 차 모양도 예쁘지만. 자, 보라색의 11번의 우일기 선수 차량인데 우일기 선수 페이스 좋습니다. 오늘. 보통 때 지난해도 라운드의 챔피언을 얻은 바가 있는 우일기 선수인데 이번에도 페이스가 그 개막전부터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자, 여기는 베테랑과 베테랑의 대결이죠. 네, 10번과 11번 번호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 1, 2, 3위 간격을 보면 최명길 선수, 8번 최명길 선수와 19번 노동기 선수의 간격이 조금은 좁혀지고 네,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노동기 페이스 굉장히 좋거든요. 자, 노동기 선수의 이름 옆에 시계 표시가 있죠. 타임워치 표시. 그렇죠.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위쪽에 최명길 선수를 압박을 하면서 1분 한 2초 정도, 아 1초 213 정도를 차이를 벌려놓으면서 한번 붙어있습니다. 자, 서준 선수 살짝 브레이킹 미스하면서 우일기 선수의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몇 번 만들다가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자, 우일기 인위로 들어오죠. 아, 옆쪽으로 인위인데요. 서준 선수
브레이킹 미스를 하면서 결국 다시 주고 말았어요. 역시 노련한 오이기 선수의 11번. 그런데 자, 안쪽 한번 더 돌립니다. 같이 말고 들어갑니다. 자, 포선으로 봤습니다만 일단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11번 선수의 오일기 오일을 다시 한번 얻습니다. 자, 그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그 뒤에 95번 김재현 선수가 계속 어부지를 노리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레이스 중후반이 아쉬웠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김재현 선수가 초반에 무조건 싸움의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중후반으로 시간대를 약간 옮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실수 한번 하면은 순위가 한 개가 아니라 얘기죠. 뭐 네. 서너 개씩 내려가도 이상하지 맞아요. 않다 뜻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공백이 황도윤 선수까지 가야 됩니다. 2.671초차 그 정도를 제외하면 13위까지는 거의 막 따닥따닥 붙어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쉘이 바뀌면서 차량들이 너무나 빨라져 보이고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경기의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중에 사실 드라이버들은 많이 덥기도 하다고 해요. 네. 안에 바람이 빠질 공간이 없어서 열기가 훨씬 더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분출하는 것을 주행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중근 선수가 서서히 좀 보나요? 이제 가만히 김재현 선수를 놔두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김중근 선수 계속해서 조금 불운이 겹쳤었는데 오늘은 조금 뭔가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 드라이버죠. 24번 이정호 선수도 아, 84번 김중근 선수 뒤쪽에 계속 붙어있습니다. 이쪽이 이번엔 밀집 지역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 83번 김중근 선수는 앞에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면서 앞과 뒤를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빡빡함을 좀 느끼고 있는 이 석대 차량 789인 김재현과 김중근 그리고 이정호 선수. 네, 레이스를 단둘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부지리를 노리는 제3자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뒤에는 좀 거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격차가 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조항우 선수가 지금 장현진 선수를 좀 가시권 안에 뒀는데요. 아, 0.746 차이인데 아, 상황에 따라서는 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이쪽이 접전입니다, 지금. 자, 김재현을 다 넘어가는데요, 지금. 김재현 선수 문제가 생겼네요. 위쪽으로 다 올라오는데 이정우도 넘어갔고요. 자, 김중근, 이정우 다 넘어갔습니다. 이정우가 맨 앞으로 가는데요, 그 싸움에서. 영 드라이버 중에 하나는 이정우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아, 팬들에게 이불에 관련된 에피소드로 이불 왕자라는 별칭이 있는 이정우 선수인데 이정우 선수가 밑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1라운드 챔피언이었던 김종겸 선수의 화면인데요. 자, 김종겸 선수는 일단 80kg이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이스 길게 끌고 갈 때 너무 앞서서 힘을 쏟아내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속을 시작하기 전부터 치열합니다. 정희철 선수 4번. 정희철 선수 꽤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는데 정희철 선수가 지금 11호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현 선수가 더 위를 노리다가 지금 9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김재현은 계속해서 추월을 주고 있어요. 정희철 선수에게도 지금 추월을 방금 내줬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3번 김민상도 지금 김재현을 제쳐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장현진과 조항우의 싸움입니다. 네, 10번 조항우 선수는 다른 아틀라스 BX와 좀 다른 도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남다른 스피드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숙이 찌르는데요, 조항우. 조항우 선수가 깊숙이 찔렀습니다. 10번 좌측에 조항우, 우측에 6번의 장현진. 3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안쪽에 장현진인데요. 네, 약간 바퀴가 잠겼습니다만 자리를 잘 막아낸다면 지나갈 틈을 없게 만들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노리는데요. 조항우 선수의 10번. 그렇습니다. 조항우 선수 굉장히 노련하게 무리하지 않고 타이어를 최대한 아끼면서 상황을 보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몇 번의 싸움 끝에 잠시 뒤쪽에서 대기하면서 거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랩 중에 이제 8랩을 소화하고 10랩이 남았는데요. 이제 잠깐 중간쯤 왔거든요. 이제부터 타이어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차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위가. 네, 지금 4번 정희철 선수가 일단 추월을 했었는데 네. 라인 크로스가 되면서 다시 83번 김중근 선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방금 전 화면에 조항우 선수가 약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몇 대 차량들이 지금 완전히 반복된 상황입니다. 중위권이 있고 중반부터 좀 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항우가 완전히 네, 위쪽으로 올라왔죠? 결국 넘어갔죠. 근데 오일계 선수도 속도를 뒤에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졌던 장현진이 결국은 조항우한테 추월을 주고 이제는 오일기 선수에게까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바퀴가 잠기고 있는 장현진 선수 핸디캡 웨이트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걸려 있다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사이에 오일기 선수 언제나 선 누르고 있습니다. 10번을 바라보기 전에 앞으로 제쳐야 되는 6번의 장현진 선수 뒤쪽에 붙어있는 11번 오일기 혼자 약간 다른 라인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상대편을 저쳐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뜨거운 트랙이나 뭐 새로운 댐퍼나 이런 거 포함해서 네. 차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 대응을 했지만 자 장현진이 이번에 한번 노려보는데요. 브레이킹 포인트 깊숙하게 다시 한번 조항우를 넘어가는 모습. 아 조항우 선수의 옆쪽으로 완전히 밀렸고 하지만 그대로 이쪽으로 허용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조항우 선수 빠르게 달리거든요. 자 쓰리 와이드. 아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만 이번에 가운데 껴 있는 것이 6번 장현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조항우 선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이러면 라인 자, 크로스. 아 잠기네요. 아 오일기 선수까지 조항우를 넘어갑니다.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일기 계속해서 라인 크로스로 쓰리 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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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멈춰서 아, 스핀. 아 오일기. 자 오일기 이 상황에 조금만 더 가져갔으면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세 개의 코너에서의 배틀이었는데 아 역시 이렇게 망가지는군요. 그리고 10번 조항우 선수도 잘 피했죠. 지금 바로 앞에서 차가 돌았는데 정말 잘 피해갔습니다. 사실 네. 오일기 선수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자 뒤쪽 바퀴가 바깥쪽까지 나가면서 파워 오버스테어 현상이 생기고 많았습니다. 아 이게 참 재밌으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어요. 네, 아쉽습니다. 사실 오일기 선수 입장에서 저 상황에서 가속을 하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팀 ES의 빨간 차 두 대가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플리퍼플 모터스포트도 보이고요. 자 중간에 오일기 선수인데 스핀을 했다가 팀 ES의 최민 선수와 경합을 하게 되네요. 자 오일기 선수 하지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김희수 최민 선수 이 두 대의 동일한 팀의 차량 그 사이에 껴있는 오일기 선수의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최혜민 선수와 약간 아, 네 일단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보이는 11번 오일기 선수인데요. 자 안쪽을 자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인코스를 같이 막고 들어가는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들어갑니다. 아 속도가 다른데요. 오일기 선수 순식간에 저차는 데 성공했습니다. 11번 오일기 그런데 돌입니다. 7번 정현 아 여기 직진 가속 구간이 아닌데 쓰리 와이드 비슷하게 들어갈 뻔했어요. 굉장히 과감한데 살짝 락킹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위쪽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11번 오일기 선수. 어 카운이 들려 있는데요. 황진우 선수의 차량인데요. 줄피트도 황진우 선수인데 아까 경합이 있었죠. 네, 경합이 좀 있었는데. 어? 아 그래 조항우 선수가 차량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거 4번 코너로 보이는데요. 조항우 선수가 지금 4위였고 굉장히 좋은 숫자였는데 네. 크게 뒤쪽으로 좀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정우 선수가 4위로 올라오고 그렇죠. 지금 엑스타와 아틀라스 BX가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최명리 선수가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기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2위, 4위를 차지하고 조항우 선수의 순위가 떨어진다면 자 베테랑 조항우 선수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면에 잡히지는 않고 지금 스핀을 한 상태로 다시 돌려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자 웬만해서는 조항우 선수가 스핀을 할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혼자는 절대 스핀하지 네. 않을 선수로 꼽을 만하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 조항우 선수가 빠르게 네. 아, 위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놓친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긴 상황이고요. 자, 그 사이에 뒤쪽에 11번 오일기 선수가 붙어있습니다. 자, 이찬현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 제스인데 성공했었던 아,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오일기 선수의 11번. 자, 오일기 선수는 오늘 아까 전에 스핀을 하면서 뭔가 분노의 질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 8, 9, 10, 11위. 한 명은 탑10이 안 돼요. 자, 오일기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김종겸 넘어갑니다. 아, 영리한 뛰어난 주행입니다, 네. 오일기 선수. 오늘 오일기 선수 페이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 김종겸 선수가 약간 넓게 돌았는데 약간 네. 넓게 돌았는데 그 빈틈이 솔직히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대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일기 선수가 화면에서 잠깐 뭔가 손짓을하는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네. 굉장히 뭔가 안에서 뭐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주행을 하는 듯한
지금도 네, 지금도 손으로 뭔가 표시라는 네. 느낌이 나거든요. 김준근 선수가 계속 밀려나죠. 김준근 네. 순위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지금 오일기 선수가 순위를 굉장히 많이 네. 얻어냅니다. 요동치고 있는 11번의 오일기 선수. 이찬준과 1-1 앞에 갔죠. 이찬준 선수 66번. 김준근 선수가 페이스가 한 번에 확 떨어지는데요. 아래쪽으로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6번 이찬준 선수 두 경기 만에 탑10인가요? 이거 엄청난 기록인데요.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장현진 선수를 24번 이정우 선수가 노리죠. 이건 포디엄이 시상대가 걸렸어요. 여긴 그렇습니다. 격이 다른 전투입니다. 마지막 랩이거든요. 그리고 이정우. 자, 정말 엑스타 레이싱은 감독의 얘기대로 타이어에 남은 게 많을까요? 자, 그 말이 맞다면 마지막에 추격하고 추월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열려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최명길 선수도 멀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추월이 될 거리는 아닌데 마음 놓기도 조금은 가까워요. 자, 오늘 변수들이 이곳저곳에서 좀 나오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맥기기의 레이스가 좀 망가지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자, 지금 장현진과 이정우가 이제 포디움 마지막 자리, 3위 자리를 놔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0.2초 차, 2.44 차이의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타이어를 치면 이상하지 않은데. 자, 마지막 끝까지 이정우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요. 브레이킹을 먼저 한번 잡으면서 방향 한번 틀어보고 있습니다. 자, 장현진 이정우. 인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정우가 넘어갔어요. 이정우 선수가 여기 쫓아내는 건데,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가 포디움을 향해 달려갑니다. 장현진의 비틀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스타 더블 포디움 두 맞아요. 명이 시상대 올라가게 되죠. 그것도 신예 두 명이. 자, 올해 새로 영입한 두 명입니다. 노동기 이정우. 이거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요. 노동기 이정우가 있고 정희철도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엑스타 레이싱 포인트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물론 뭐 그 상황에서도 포인트를 얻는 선수는 따로 있지만 그렇죠. 두 명만 가져가지만 그래도 일단 기분이 다르죠. 그렇죠. 어제는 정희철이었는데 오늘은 그 두 젊은 피가 지금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캡 웨이트를 달고 있는 선수들을 포인트로 상정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시죠. 체크기를 받으면서 최명길 선수가 포트윈으로 경기를 마감을 쳤습니다. 이어서 노동기입니다. 너무나 멋진 경기 봤습니다. 정말. 자, 아트라스 BX는 드라이버를 바꿔서 이틀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렇죠. 엑스타 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그대로 이정우 선수, 노동기 선수 맞습니다. 네. 엑스타 레이싱 두 명의 선수가 2위, 3위를 얻어내면서 경기를 마감을 지었고요.